we'd be breaking every vow.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settled down now. Just remember this. 하나, 둘, 셋. 13.55. 그래도 예전보단 낫다. 뭘보다는 좋았어. 백패킹을 하러 왔는데 지금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우비도 없는데. 하... 일단은 가볼게요. 갑자기 우중 백패킹이 됐어. 일단 카메라를 좀 보호할게요. 아,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비를 사와야겠다. 우비 사러 갔다 올게요. 혹시 우비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우비 있어요? 왜 네, 있어? 여기. 아, 네, 고맙습니다. 짠, 우비를 사왔더니 이제 비가 안 와요. 아, 이럴 수가. 카메라 렌즈에 막 빗물이 묻었어요. 이제 진짜 출발해요. 가방도 비옷을 입었고 저도 비옷을 입었고 출발! 오늘 가는 코스는 지금까지 갔던 코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코스인데 어떻게 날씨가 딱 이럴 때 왔지? 쉬운 코스도 절대 쉽지 않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또 처음으로 우중 백패킹을 하러 갑니다. 비 오는 백패킹 처음이라 기분 좋다. 물론 지금 온몸이 다 젖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또 비를 맞아보겠어요. 내일은 비가 안 오겠죠? 여기가 일출을 보기에도 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일출도 보고 싶은데 내일 비가 좀 덜 와야 될 텐데. 비 오는 날 산에 오니까 비 냄새가 엄청 잘 난다. 아스팔트에서 나는 비 냄새 말고 흙이랑 풀에서 나는 비 냄새가 많이 나요. 기분 좋아. 저는 봄비를 만끽하면서 올해 봄을 맞이하네요. 저 오늘 동굴에서 백패킹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안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동굴에서 하니까. 오늘 코스가 짧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온몸이 습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데요? 조금 전에 여기서 만났던 그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방금 내려가셔가지고 햇빛도 들고 비도 피할 수 있는 여기다가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으슬으슬하긴 하네요. 머리카락도 맞췄고. 뭐야? 곰팡이 핀 거예요? 아, 이거 저번에 철종 캠핑 했을 때 눈이 녹았나 안에서? 어쩔 수 없죠. 나한테는 이 텐트밖에 없으니까 지금. 오케이, 일단 쳐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이너 텐트를 연결을 시켰고 이제 안에다가 에어매트랑 발포매트랑 침낭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아 진짜 텐트 너무 잘 쳤다. 오늘도 밥을 만들어 가지고 왔죠. 짜잔. 똑똑. 왜 안 되지요? 불량인가요? 아, 이제 바로 올라온다. 비가 엄청 온다. 저는 밥을 먹고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간식도 있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생존템 우무 바지를 가지고 왔고, 오늘은 동계용 침낭을 가지고 왔어요. 핑크 소세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굴을 나름 닦고 있습니다. 물은 없지만 클렌징 워터랑 스킨을 하고 로션을 바르고 자려고요. 가글도 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알코올 솜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비누로 손을 못 닦으니까 이렇게 알콜로라도 닦아주는 거죠. 이런 게 힘들다면 백패킹 말고 캠핑을 가셔야 되고, 이런 게 괜찮다 하면 백패킹까지 오셔도 괜찮죠. 지금은 9시가 거의 다 됐어요. 내일은 정상에 올라갈 건데 날씨가 좋으면 일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난다면. 안녕. 잘 자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무 바지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이 침낭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눈을 떴는데 해가 이미 다 떠있는 거예요. 일출은 못 보겠다. 정리하고 정상 올라가려고요. 계단이 거의 두 칸씩인 것 같아. 높이가 계단 하나가 계단 높이 두 개. 오, 나왔다. 안개가 엄청 많이 꼈네. 오이랑 파프리카죠. 아, 짧고 굵은 운동이었어요. 여기 산이 높지 않은 편인데도 생각보다 되게 트여있다. 맛있네. Wish that I could find the words to describe you now. As I'm lying next to you and the world goes quiet. Wish that I could make you see how you fit me perfectly and I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이 집게랑 이 가방에다가 내려가면서 보이는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갈 거예요. 네. 잘 있다 갑니다. 동굴아. 이런 거. 와.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거 봐요. 누가 사탕을 먹었나 봐. 뭔가 보물 찾기 하듯이 잘 봐야 돼요. 작은 쓰레기들이 많네. 어! 이런 걸 이제 새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넣습니다. 돌이네. 영수증이다. 담배 꽁초가 있어요. 누가 담배 폈나 봐. 동굴 백패킹을 끝내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 wanted to escape for a while. Not that a couple of drinks could ease my mind. I've been thinking of you for 2 weeks straight. I know that I need to get myself back in the game. Someone said your name had a turn around. Suddenly you're there standing in the crowd. Everything comes back in the blink of an eye. It's like you're mine, you're still mine. They skip the small talk, cause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Oh, mine's been a while now since I saw you, but it feels like yesterday somehow. Time has stopped, nothing's changed, we're the same. And we skip the small talk, cause you know me, yeah, you know me like nobody else. Saw you, but it feels like yesterday somehow.